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됩니다. 저희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5, 4, 3, 2, 1, 파이팅! 여러분, 지마이아 201. 성김과 존중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청춘을 다 바쳐서 전 세계 평화를 전도하시는 이한 총재님이 지금부터 입장하겠습니다. 프레젠트 이한. 여신 이한 총재 상하. 와, amazing performance by 프레젠트 이한 총재님과 각국의 대사분들, 우리 케냐에서부터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앰바서더 대사님과 우리 각국의 모델들 그리고 경호팀들이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연이한 총재 대령의 44명 대사이지 조명 모델 走到了台上. 세계로 하나로 World Together.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촌 78억 전 세계 시민이 국가나 종교나 인종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걸 떠나서 서로의 문화를 사랑하고 배우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이 지구촌 세계 시민 행복 공동체 월드 피플 해피니스 유니온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고마움과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지구촌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엎드려 큰 절을 오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한 총재님께서 큰 절을 올립니다. Great President of Jimaya 이한 총재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치 부모님께 절을 올리듯 전 세계 성김에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한 총재 把感谢、尊敬和爱都放到了这么大的礼仪里，向世界所有的人民。 지구촌은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밤 마음껏 유쾌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 투게더 지마예야 창시자 이한 총재님께서 여러분께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무대는 영지 한복, 궁중 한복을 선사하겠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의상으로 어떤 풍류 문화를 즐기며 살았을까? 지금부터 함께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화이팅!
모두 화이팅! 여러분 다 함께 이겨냅시다. 자유 파이팅! We are the world! 세계를 하나로 World Together! 与世界同行 2021 지마예와 함께 영지 한복과 영지 한복과 함께 Together! 小小的模特虽然个子小，但是它预示着韩国的未来，韩国模特的未来。 韩国非常有名，而且在中国也是非常的被所有人所知道。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홍성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泰国旗的模特们，他们走着优雅的步伐，展示出了大韩民国的风采。 显示出它的鲜艳，而且凸显出它优雅的特性。 여러분께서는 2021 세계문화공연 심포지엄 갈라쇼 영지 한복 공중 한복을 보고 계십니다. 现在大家收看的是 2021 지마야 世界文化艺术时尚表演的灵芝韩服秀。 와, 진짜 멋집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등장.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99차례의 외침을 받았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끝까지 지켰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름까지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철저하게 국민과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그 위상에서부터 그 위엄과 당당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블랙과 레드, 호위무사들과 함께 궁중의 의상을 계속해서 감상하겠습니다. 감상료는 박수입니다. 지엄한 임금님과 우왕, 세자비들을 지키기 위한 조선의 엄격한 법도 아래 우리 상군들은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평생을 여자로서 궁에 살면서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수락관을 지키며 그리고 모든 행정과 궁의 일들을 마치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의 직원들이 될 텐데요.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상궁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灵芝韩服现在体现的是韩国历史文化。 이 시대는 조선 시대입니다. 它现在体现的是大韩民国朝鲜时代人民的风采。我们可以看到有威风凛凛的军事，还有楚楚王国。 楚楚动人的语言。 우리 주리리 아나운서는 이제 중국분이잖아요. 이렇게 대왕들이 블루와 레드 색깔을 입는데 네. 어떤 분이 레드를 입고 어떤 분이 블루를 입까요? 저는 比较喜欢颜色重的저는어두운 색깔 많이 좋아합니다. 아,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떠나서 아, 이렇게 나라의 임금님이 조금 어르신들은 레드 칼라를 입으셨고요. 세자빈처럼 젊은 왕들은 파란색을 입었고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왕들은 옐로우의 황금색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주리리도 중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오로지 황제는 중국이라고 땅덩어리가 좀 크다. 본인들만 노란색을 황제색을 입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우리 조선의 왕들은 가장 높은 분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황제색, 금의색, 옐로우 칼라의 이런 곤룡포를 입었답니다. 네, 저는 노란색 진짜 좋아합니다. 네. 중국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리리 아나운서는 중국과 한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한, 주, 일.
그리고 중국에서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대만까지도 우호를 하고 대한민국은 넓은 마음으로 동남아시아의 최고의 유부로서 우호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마예의 스프링, 지마예의 정신입니다. 네, 相信 지마야 2021 동일의 세계, 세계一体화의 愿望 马上就要实现了. 네, 지금 외국의 우리 모델들도 또 아프리카에서 온 멋진 주니어 모델들도 우리의 정통의 의상을 입고서 지금 런웨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아카이빙되는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에 모델님들께서 오너라 여봐라. 지금 조선의 백성들이 콜레라나 역병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 국가의 백성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 조선은 모든 쌀과 의료진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라. 조선시대에도 역병은 있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에 역병이 돌 때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보호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와 당정청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똘똘 뭉쳐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바로 백신 예방 접종과 동시에 위생관리를 철저해서 슬기롭게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르게 코로나와 싸우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마야 2021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정조대왕, 영조대왕, 효종대왕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경제를 굳건히 하고 건강한 나라, 통일이 된 나라, 모든 복지가 완벽한 나라로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와 전쟁을 없애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평화 선언을 한 날이 바로 2021년 지마예의 11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21 지마야 세계一体화 与世界同行 将会在不远的未来实现. 네, 마치 역사적인 사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진 무대를 선보인 영지 홍보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왕들이 오신 거예요. 마치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서 영지 한복 원장님하고 만나서 지금 그분들이 직접 조선시대 왕과 황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서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영지 한복의 김 회장님께서 그대로 조선시대의 복장을 재현을 했고 바로 조선시대 왕들은 바로 이런 문명의 첨단인 의류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임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요. 그 스토리텔링 푹 빠져 보실까요? 여러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영재한족现在要进入了下一个高潮. 네, 계속해서 조선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어느 나라 여성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리리도 있으니까 다음은 중국 우리 여성분이 가장 또 아름다운 한국과
그렇습니다. 중국의 여성들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절개가 있고 또 순결하고 그리고 또 지엄한 이 정신세계, 또 자녀 양육도 제일 열심히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여성들, 특히 선비의 문화에서는 시서화라고 해서 바로 양반집의 교수집 딸들은 이렇게 자수를 두고 그림을 그리고 배낭 북축에 한국판까지 그릴 줄 아는 그런 예술적인 실력을 갖췄답니다. 마치 영지 한복의 김 회장님이나 이문주 아젤리아 원장님처럼 말이죠. 다른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정과 그리고 이렇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 무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看着美丽的美女模特们穿着洁白的传统韩服走过来像不像一只翩翩起飞的小鸟呢像不像一只翩翩飞舞的蝴蝶呢 아무것도 수놓지 않은 순백의 한복에서도 여성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화이트는 영원한 테마. 앙드레 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 디자이너들도 순백색과 연한 핑크색을 상당히 파스텔톤의 그런 컬러들을 즐겨 사용을 했죠. 실제로 조선 궁중의 의상도 호박이라든가 옥이라든가 다양한 빛의 그런 주얼리를 광물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현대적인 퓨전 한복에도 그런 광물 주얼리가 화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명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상 속에서도 모랑과 동백 그리고 매화를 이렇게 전통 자수로서 수를 나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프린팅 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련 방식으로 그리고 석체와 분체를 이용해서 전통의 연료로서 그리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한복 디자이너들은 한땀한땀 바느질을 하면서 이 그라데이션 채도와 채색을 맞췄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여성들도 이렇게 자수를 통해서 의상을 만든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现在出来了一位非常帅气的男子，身穿韩服。我想他应该能听懂我说的中国话吧。 네,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의 양반과 선비의 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반도 풍류를 아는 분들. 真的太帅了。 우리 선비님이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처자들을 보면서 나의 남군은 어디 있을까?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다니듯 이리 보고 아니되옵니다. 네. 월매와 내향이 이때 기생들이 나타나는군요. 在为我们讲述一个特别可爱动人的小故事。 서방님, 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꽃은 아니옵니다. 저희와 함께 한판 즐겁게 놀아볼까요? 어이구 어이구, 너무나 예쁘구나. 오늘 밤 술 한잔하면서 풍류를 읊히고 시를 논하며 함께 지마야 2021년 이 놀이터에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한바탕 얼판지게 놀아보자구나. 네, 조선시대의 선비 풍류 문화를 패션쇼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Let's enjoy the time with Jimaya 2021. 술도 그냥 술이 아니죠. 국화주나 전통주에 거기다가 이조 백자라고. 아이고. I think she was drunk, right? 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조선 백자에 술 한잔 거하게 취해볼까다. 월매야, 언니랑 술을 먹어야지. 어찌 혼자서 술을 먹느냐. This is a very funny story. 내향아, 저기 아름다운 남군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놀러가 볼까나? 여기가 시스 그랜드 호텔의 나이트클럽이라고, 나이트 주막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나? No, I don't think so. This is a very famous festival of Jimaya. Yeah, 우리 민족은 술과 한식, 그리고 풍류와 가물을 즐겼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의 무용춤만 보더라도 이 돌 벽화에 여섯 명, 일곱 명의 여성들이 위로 방방 뜨면서 강강수월례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선조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블랙핑크죠.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B-boy, 아이돌 스타 걸그룹들이 전 세계 유행을 돌면서 한국의 걸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중국에서도, 그 우리보다 15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릴 때부터 무용과 태권도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바로 문물을 겸비한 무관이 되더라도 군인이 돼야 되고 책을 보더라도 서생이, 이렇게 활자로 치고서 활쏘기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타고
나팔도 쏘고 춤도 잘 치는 이 대한민국이 아무의 능가한 민족이었다면 그 DNA의 유전인자가 오늘날의 20대의 블랙핑크나 BTS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 춤꾼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 무대에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우리가 효도하겠습니다. 꽃을 뿌리면서 등장한 두 명의 우리 모델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지금 영지 한복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영지 한복의 피날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열정과 준비를 해오신 우리 모델님들께서 피날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영지 한복의 피날레입니다. 전통 한복쇼. 这是明知韩服最后的结尾秀。 왕과 황후, 왕자와 우리 세자핀의 아름다운 행보에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승소원씨, 또 한마디 하셔야죠. 저희 출산인데. 이기셨죠? 어떤 걸 느꼈나요? 부부가 등장하면서 아이와 함께 나오는 저희 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아젠다다. 우리 또 선율 박사님께서는 이 문화재 위원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혼을 비추고 그리고 또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을 찾아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일꾼으로 키워라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명명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지 한복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정통 황후의 왕후의 복장에는 해와 달 그리고 바위와 그리고 물 그리고 또 거북이 등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것은 천년을 산다는 거북이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1월 5분도들이 담겨져 있답니다. 네, 지금 피날레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피날레 러닝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치면 범이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 영지 한복 모델단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请大家为
우리의 고정 해온다. 조선시대의 우리 고유 전통 의복을 이 무대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영지 한복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영지 한복의 디자이너 우리 김정혜 원장님께 박수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오늘 성공적인 패션쇼로 한층 한층 지난 5월 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like 되어 있습니다. Like 네, 우리 대감독이죠. 힙합 댄스입니다.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ke summer, yeah. All the way up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ll melt your heart into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ty.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ight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I can't slee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지 한복 공중 한복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영지 한복 역시 마지막까지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